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이특과 맛깔난 손맛과 입담으로 사랑받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. 어서오세요. 네. 자,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선생님께서 맛있는 요리를 또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. 네, 네. 자, 드디어 오늘은 제가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보는 날입니다. 맞아요. 그죠? 네.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히 이특 씨가 좋아하실 만한 요리를 딱 준비했어요. 준비해오셨군요. 네. 자,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일단 준비해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. 요 재료가 요 안에 들었는데요. 네. 사실은 오늘 이 재료는 보물이에요. 아, 보물인가요? 네. 여기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. 네. 보시겠어요? 아, 궁금합니다. 네. 공개해주세요. 자, 바로요. 양배추. 양배추. 네, 네, 네. 자, 이번 한 주 좀 많이 만났던 친구인데. 그럼요. 네. 그럼 이 양배추를 이용해서 어떤 요리를 알려주실 건가요? 이 양배추가요. 하나가 너무 커서. 네. 다들 이제 남아하잖아요. 그래서요. 요거를 제가 가지고 양배추를 듬뿍 넣은 충건 하겠습니다. 충건이요? 네, 네. 자, 저는 살짝 좀 생소하긴 한데. 아, 그래요? 예. 네. 어렵진 않을까요? 어렵지 않아요. 예. 네. 자, 일단 그럼 이 양배추를 활용한 충건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요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한입 베어물면 입안이 행복해지는 일품 요리. 아삭한 양배추가 듬뿍 들어간 춘권. 취향에 따라 색다르게 만드는 비법까지. 맛있는 춘권을 만들어볼까요?